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민주당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약진했습니다.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,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당 법률위원장 양분환 변호사는 광주 서을 경선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.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한 이건태, 김기표 변호사는 각각 경기 부천 병과 경기 부천 을 경선에서 이겼습니다. 서대문갑 경선에서 이긴 김동아 변호사는 당초 평택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오디션 탈락 후 다시 후보로 선정되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 이 대표 측근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. 언론 보도 정도 나온 것 정도만 저도 아는 수준이고 안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내부 좀 전략공간위원분들이 좀 아시지 않을까. 반면 전해철, 송갑석, 박용진 등 비명계 의원들은 대부분 감산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이긴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정 전 의원은 이틀 연속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공천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. 정치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.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개혁신당은 정치를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형편없다며 정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.